아, 안녕하세요. 아, 지금 이제 얼굴을 봐야 되는겨? 안 봐도 돼. 지금 요 케이스는요, 좀 치아가 좀 보다시피 울퉁불퉁하고 좀 일반적이지 않은 구조라서 좀 특별하게 신경 써서 만들고 있는 건데, 아, 이렇게 했어요, 이렇게. 그러니까 이 와이어가 보통 이 치아를 감싸는데,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버리면 여기가 너무 아플 수 있어요. 그래서 아예 이렇게 쭉 빼버렸죠. 아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좀 울퉁불퉁한 경우에는 아예 치아와 접촉을 하지 않게 해주는 거죠. 이 와이어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양쪽을 이렇게 견고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이 장치의 어떤 내구성, 그리고 안정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유지해주죠. 지금 이거는 한 이제 장치 제작의 한 절반 정도 진행을 한 상태고요. 아직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과정을 그야말로 이 손으로 한땀 한땀 만들어가는 과정들입니다. 자, 한번 그러면은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한번 해볼까요? 자, 여기서도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거칠게 갈아낸 거를 부드럽게 연마해서 이제 주방에 넣었을 때 매끈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. 광택에다도 이제 거칠게 갈아내고,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됐으면 여기를 이렇게 보여줄까요? 이거는 초음파 세척을 한 겁니다. 이렇게 놓고 초음파 세척. 그래서 이 사이에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다 세척이 되면서 됐으면 이제 이거 고압 살균 세척을 합니다. 아, 지금까지 작업실에서 하는 과정을 잠깐 보셨는데요. 아, 제가 보여드린 작업은 10분의 1도 안 되고, 사실 이게 모든 과정들이 이 손으로 이루어지는 정말 장인 정신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센터 한번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여기 수면과 건강이 있고요.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. 네, 우리의 대표 상품 바이오가드,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네,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. 아, 이제 저희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. 다양한 상장과 표창장들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자, 여기가 이제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메인 상담실입니다. 사용자와 제작자가 만나는 공간이죠. 여기에서 이제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드립니다. 네, 하여튼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쪽으로 와 보실까요? 자, 이쪽은 여기서 이제 세팅 장치를 다 맞추고 이제 잘 맞는지 확인하고 수정하고 하는 공간이고요. 그럼 이쪽은 이제 여기가 이제 베개를 맞추는 공간이기도 하고 본을 구강에 본을 뜨는 공간이기도 합니다.
여기서 양치도 하고요. 이 기구들은 이렇게 소독이 되어서 보관되고 있습니다.